11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본 예산 첫 3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이 증가한 33조 5,661억 원으로 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복지와 경제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광주시 태촌면 한 야산에서 조선 왕실의 태실을 처음 발굴했습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는 곳을 지정하는 용어인데요. 3기가 나란히 발굴된 건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80개소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지속합니다. 또 집중 발생 지역에 대한 시군 역학조사 긴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는 등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했는데요.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항구적 무료화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56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46일간의 이번 회기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이달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7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며 지급액은 1인당 5만 원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센터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